자, 오늘의 게임은 팬분이 만들어주신 선바의 방이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거 직소 얼굴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솔직히 더 무서운 것 같아. 직소보다 소우 주인공이 여건바였으면은 공포 영화로 좀 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았나? 아, PPT로 제작되었고요. 퀴즈를 푸는 옵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바의 방입니다. 근데 여기는 30개라고 쓰셨는데 만들다가 귀찮으셨는지 8개만 만드셨대요. 만약 다 마치지 못한다면 선바의 방에 갇혀 평생 노가고기만 먹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이거 부금 프리인가요? 이거 또 다 날라가고. 자, 일단 부금 끄고 모르기 때문에. 아, 오케이. 자, 근데 이거 왼쪽 상단을 클릭하면은 정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요거 한번 오류를 제가 잡아드렸고요. 베타 테스터로서.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아, 이거 직접 그리신 건가? 뭔가 좀 무섭네. 되게 의심스럽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문제 출제자인 김옥분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30대 아저씨와 김선우는 편의점에서 1800원짜리 과자 3개와 3600원인가? 아니지? 3824 5400원? 얼마예요? 아, 몰라. 몰라. 그냥 카드로 긁어주세요. 이때 선바의 나이는? 21살, 28살, 30살, 52살. 선바는 21살이죠. 아, 맞죠, 맞죠. 김선우는 30살이지만 선바는 영원한 21살이죠. 다음. 자, 제 이름은 김옥분입니다. 문제, 2번 문제. 다음 음성 파일을 듣고 왜가 나온 횟수를 고르시오.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뛰는 건데? 왜? 11번. 11번. 정답. 정답 11번. 나이스. 정답이었고요. 아니, 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역전재판 플레임 중 옳은 것은? 일단 이토노코는 이토노코 길이고 니보시 씨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보로는 아닐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하미는 하루미고 그렇다면 정답은 야하리. 웃어라. 자, 네 번째 문제. 점프킹 플레이 중 태초로 떨어진 횟수는?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알아? 몇 번 떨어졌지? 점프킹? 일단 내 생각에는 제일 숫자 많은 게 정답인 것 같아요. 10번은 떨어지지 않았을까? 10번. 다시. 그러면 8번. 맞았네. 8번이군요. 어려운데? 바뀌었어. 저 문제 내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섯 번째 문제 출제자인 탈락의 보컬입니다. 호우!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이 정말 엄청 많네요. 좋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탈락입니다. 후! Say, 처음 보는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언제까지, 아니, 그만해! 37번! 아니, 이거 노래 끝까지 들려줄 생각이었나봐. 30번이 나오는 거 보니까. 3번 상대로서. 자, 6번째 문제. 와, 이걸 어떻게 알아?
PC본드 클리어한 러닝타임은 몇 분이었을까요? 47분일 것 같은데? 47분 아니면 41분일 것 같아. 이거는 이제 5위니까 그냥 온 거고. 이거 47분. 아! 41분. 어? 뭐야? 어? 잘못 눌러가지고 그냥 정답이 맞춰져 준 것 같은데? PPT 게임의 단점이거든요? 해킹이 쉽다는 거. 아싸. 7번째 문제. 내가 남긴 댓글은 내 인성이라면 뻑큐를 남기지 않았을까? 법규. 기억이 안 나. 아! 스탬프도 있네. 아. 아, 쉬워요인가 보다, 쉬워요. 어, 아니네, 뭐야, 이거? 아, 감자! 감자를 불에다가 이거 지지는 그 소환 의식을 그렸구나. 아, 화가 많이 났었나 보네요. 자, 마지막 문제. 제작자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저 이분한테 이거 메일로 받은 거라가지고, 메일 뒤에 이게 있더라고요. 1213. 오케이, 정답. 뭐야, 선배님 제 생일 어떻게 하세요? 아니, 뭐뭐뭐뭐 1213으로 메일 보내셔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